네,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최근에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일단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뭐 사실 이제 그 유가라든가 뭐 원자재라든가 곡물가 가격의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고점에서의 어떤 이제 좀 하락 안정화가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결국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좀 경기가 둔화되고 물가의 상승이 이제 수반되었다면은 이제는 경기 둔화는 되고 있지만은 물가가 좀 이제 하락하는 이런 건 방향성의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5월 이후에 이러한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시장에는 조금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좀 확대시키는 이러한 또 일면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가장 시장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6월 그 미국의 CPI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은 네. 이제 본격적으로 유가 같은 경우가 하락을 하기 시작한 것이 6월 말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 평균을 내본다면은 이번에 6월 CPI에 대해서는 뭐 이미 지금 전망치가 뭐 한 8.8%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표와 지금 현실과 약간 괴리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시장과의 괴리가 나타나면서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또 조금 그 나스닥 중심으로 하락을 하기도 했었고 우리 증시에도 좀 연결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 괴리 현상이 나타나면서 7월 FOMC에서는 여전히 그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예상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유가라든가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 본격적으로 지표에 반영되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물가의 정점을 어떤 확인하는 시그널로 연결이 된다면은 시장에는 향후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결국 지금 가장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인플레이션의 정점이 확인된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금리 인상 경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니까 연준의 스탠스가 조금 이제 뭔가 지금까지 좀 강한 긴축이었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완화될 수 있는 그러한 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향후에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자,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시장에서는 성장주의 반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미 뭐 국내 증시에서도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었죠. 뭐 바이오를 비롯해서 최근에 뭐 게임주라든가 또는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엔터 컨텐츠라든가 네. 그동안 조금 이제 눌려 있었던 성장주 개념의 업종들의 그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가장 큰 부분은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지금 뉴욕에서의 어떤 뉴욕 증시에서의 금리 하락 전환 이런 부분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시장이 이미 단기 과하락에 따른 어떤 기술적인 과매도 국면에 진입해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지금 어떤 이런 흐름들이 얼마든지 반등의 개연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 반등 국면이 연출이 된다면은 결국 지금 뭐 물가의 하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큰데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으로 연결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피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성장주 개념의 업종들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경기 침체가 이제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성장이라는 어떤 요인이 굉장히 부각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주들이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 논란이라든가 고밸류에이션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시장의 좀 중심에서 하락하면서 굉장히 긴 그 조정을 받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들 업종들이 꾸준하게 이익을 늘려가고 있고 또 새로운 사업의 진출로 인해 가지고 성장성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어쨌든 간에 향후에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다면은 어떤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성장이라는 요인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물론 이런 성장주들이 낙폭 과대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향후의 어떤 시장 상황을 보면서 저는 이런 성장주에 대한 스탠스를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경기 침체가 장기화가 되면 성장성이 부각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확인을 한 뒤에 매매에 나설 것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시장의 관심사항은 이제 2분기 실적 시즌 아닙니까? 지난주에 발표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은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던데 앞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이미 2분기 실적 어떤 전망치들은 많이 하향이 돼 있습니다. 뭐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가 원화 약세라든가 이런 그 비용의 반영으로 인해서 이익 추정치의 하향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지난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에서 시장의 반응에 저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뭐 삼성전자가 조금 그 예상치를 조금 못 미친 그런 이제 그 이익을 발표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은 오히려 약간 선방을 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인 측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례적으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일에 주가가 오르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결국 이런 것들은 실적에 대해서 이미 눈높이가 굉장히 낮아져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네. 그렇다면 향후에 나타날 다른 기업들 실적 발표에도 같은 잣대가 적용될지를 좀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2분기 실적 못지않게 하반기 실적 전망에 대한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2분기 뭐 실적이 나쁜 거는 뭐 시장에서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면 하반기에 나아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지금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지수 수준은 실적에 대비해 보면은 연간 영업이익 한 25% 정도의 하향을 이미 시장에서는 선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실적이 부정적으로 좀 나오더라도 이미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실적 발표가 뭐 부정적인 이런 시각들을 조금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오히려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분기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가이던스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참 어려운 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사실 이제 뭐 지금 뭐 물가라든가 금리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이런 시장의 부정적인 요인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는 반영돼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은 그런 가운데서 뭔가 바닥에서의 조금 이제 그 바닥을 잡고 다시 좀 반등을 시도하는 이런 흐름들은 조금 이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낙폭과대에 기반한 단기적인 어떤 반등의 과정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점이 지금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밸류에이션이라든가 가격의 측면에서는 어떤 주가에 대한 부담은 좀 없어진 국면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기반한 어떤 그 되돌림의 시도가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뭐 미국의 CPI 발표라든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은 충분히 아직까지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의 대응 전략은 철저하게 단기적인 대응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도 이제 어닝 시즌 관련된 말씀드렸지만은 실적이 계속해서 중요해질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2분기 실적뿐만이 아니라 하반기 실적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계속해서 포커스를 맞추면서 어느 때보다도 실적을 염두에 둔 그런 종목 선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측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